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정입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냐? 제가 좋은 걸 하나 구했습니다. 삼성 포터블 SSDT5 2테라.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자를 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도 약간 심플하고 가벼워요. 일단 상자부터가 너무 가벼워. 2테라짜리 SSD인데 왜 이렇게 가벼워? 네, 우리 집에 하드디스크도 있는데 하드디스크 그 무게보다 이거 박스까지 다 합한 무게가 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 여튼간에 이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한번 써봐야겠죠. 응?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아시겠어요? 아, 위에만 까야지. 에헤이, 박스는 또 한쪽만 까야 되는데 또 양쪽을 까버렸네. 에헤이, 망했네. 근데 여기 종이 박스에 플라스틱으로도 돼 있네요. 여기 이부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아, 부러진 줄 알았네. 금방 소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네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돼 있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오씨, 나 종이 상자에 플라스틱 되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없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박스. 와우! 빠바밤. 초점이 안 잡아지네. 왜? 야, 초점 잡아봐. 비쳐 보이니까 일단 이걸 빼고. 오우씨. 빠바밤. 좋다. 삼성 포터블 SSDT5. 아씨, 안 맞춰주네.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 작네. 엄청 작네요. 왜 이렇게 작아? 스스디 제품 박스. 뭐 박스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 엄청 깔끔하다. 박스부터 구성품부터가. 오, 케이블에. 어, 이거 나 나중에 다른 데 써야겠다. 와, 이거 아, 고정돼 있는 거네. 케이블에. 오, 케이블부터가 고급스러운데. 케이블 두 개가 있네요. 아, 이거 양쪽 다 USB 이게 타입C라고 하나? 이게 양쪽 다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한쪽만 돼 있고 한쪽은 USB로 돼 있는 거. 한쪽은 USB 3.1, 그리고 이거는 양쪽 다 USB-C 타입으로 돼 있는 거. 이게 한쪽 스마트폰 끼우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안드로이드 보니까 박스에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적혀 있더라고. 보통 휴대폰에 외장 하드를 잘 지원을 안 하지 않나? 모르겠다. 내가 휴대폰에 잘 안 써가지고. 근데 이거 엄청 조그매가지고 휴대폰에 그냥 들고 다니면 써도 되겠는데요? 엄청 가벼워요. 매뉴얼 안 볼까? 어딘가에 무게가 적혀 있을 거야. 어, 적혀 있다. 51g. 우와, 2테라짜리가 51g? 맥스 트랜스퍼 레이트, 최대 전송 속도 540MB/s. 와, 엄청 빠른데요? 외장인데 거의 내장에 맞먹는? 내장보다 빠르겠는데요? 540이면? 엄청 빠르네. USB 3.1 Gen 2를 지원하네요. 이걸 단위를 어떻게 읽지? 기가 BPS, BPS 그냥 BPS라고 읽나? 하여튼 규격 자체는 아마 10기가 BPS면 몇 메가지? 1000메가, 약간 1기가 조금 넘을 거예요. 1050이었나? 1050메가바이트 퍼 세커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 자체는 그 정도까지 최대로 지원이 되지만 이 SSD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속도는 540MB per second. 1기가를 2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예요. 와, 거의 뭐 영상 같은 거 해도 10초도 안 걸리게, 막 4K 영상 같은 것도 한 10초도 안 걸리겠네요. 아, 빠르다. 이거 2테라짜리면은 다른 게임, 제가 하는 게임들 막 넣고 다니면 되겠네. 꼽는데 슬롯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USB-C 타입인가? 그거 하여튼 여기 이거 꼽을 수 있는 거. 양면 상관없는 거, 앞뒤 상관없는 거. 나 이게 좋더라고요. 나 이거 포트 너무 좋아해. 다른 거에도 나 이거 포트 있는 제품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앞뒤로 이게 상관없이 되거든요. 앞뒤가 상관이 없어서 너무 좋아. 한번 일단은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벤치마크 한번 돌려봐야지. 역시 제품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 벤치마크 먼저 돌려봅시다. 일단 벤치마크된 내용을 보시면 뭐 일반 하드디스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죠. 삼성 T5 SSD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내장 SSD보다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단은 첫 번째 속도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는 파일을 옮기는 큰 아주 큰 파일을 옮기는데 저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임할 때 작은 파일들 있죠. 엄청 조그만 파일들을 이제 불러들였다가 썼다 불러들였다 썼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수치가 낮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로딩을 해야 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반 하드디스크는 저 수치가 엄청 낮기 때문에 그런 툭툭 끊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삼성 T5 SSD는 그런 증상이 없을 겁니다. 바로 다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더미 파일로 파일 옮기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했죠? 벤치마크는 했는데 실사용에서 속도 측정을 한번 해봐야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지금은 더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용량 10기가짜리 10기가짜리 더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 뭐 대용량 파일을 옮기는 속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영상, 영화 같은 거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류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기가, 3기가, 4기가 뭐 기가 단위로 가기 때문에 파일을 옮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옮기는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에서 삼성 T5 SSD로 옮기는 속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435메가. 엄청 빠르네요. 10기가짜리인데 한 20초? 남짓하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벤치마크보단 약간 느리게 나오는데 그래도 엄청 빠르죠? 432면? 20초 정도 되는 시간 만에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더미 파일을 지우고 T5에서 내 컴퓨터로 한번 옮겨보죠. 486. 그러니까 쓰기 속도가 435 정도로 나오는 거고 읽기 속도가 485. 아까 벤치마크가 어느 정도였죠? 벤치마크는 이것보다 약간 빠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실사용에서 파일을 큰 파일 옮기는 거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빨라요. 말도 안 되게 빠르죠? 1기가를 2초 만에 옮기는 속도니까. 이 다음 게임 테스트로 한번 가보죠. 제가 지금 자주 하는 게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뭐 벤치마크 성능은 아주 준수하게, 준수가 아니고 그냥 잘 나왔죠. 게이밍 장면 같은 경우는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킬 장면만 잘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게임 도중에 뭔가 텍스처가 로딩이 느려가지고 프레임 드랍이 생기고 끊기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내장 SSD에 설치해서 쓰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전혀 게이밍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PC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SSD에 게임을 까는 게 아니고 그 중앙 서버 방식으로 돼가지고
그 뭐라고 했죠? 서버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거기에 게임 파일을 싸그리 다 설치한 다음에 뭐 불러와서 하는 방식으로 쓰는 PC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끊김 영상이 생기는 게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로딩이 실시간 로딩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PC방에 가면 끊김 영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SSD 삼성 T5 SSD를 휴대해서 여기 게임을 깔아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면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도 굉장히 작거든요. 5만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하고 크기 비교해보면 크기가 요만해요. 엄청 작음. 5만원 지폐 반하고 높이는 그것보다 더 짧죠. 두께는 뭐 내 손톱의 반? 내 손톱의 반? 엄청 얇아요. 얇기도 거의 휴대폰 수준? 요즘 최신형 휴대폰, 스마트폰 수준의 얇기 정도밖에 안 되고 무게도 51g으로 엄청 가볍고 튼튼해요. 풀메탈이라서 막 이렇게 떨어뜨려도 작살이 안 나요. 아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던지면서 놀면 안 되는데 웬만한 이런 막 떨어뜨리는 충격에는 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도 간편하고 속도도 빠르고 뭐 단점이 없죠? 단점이 없어요. 그냥 좋아. 케이블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 돼요. 케이블 여기다 이 뭐야 찍찍이도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딱 케이블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다니면 돼요. 딱 보세요. 엄청 작죠? 이렇게 딱 휴대를 해서 소주매에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또 하나 안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비밀번호를 걸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안 풀면 이 안에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꼽아도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밖에 휴대하고 다닐 때 만약에 잃어버리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른 사람한테 들킬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뭐 상세한 정보 같은 경우는 여 뒤에 뭐 적혀있긴 하네요. 여기 보면 3년 보증기간도 달려있고 여기 뒤에 좀 상세한 정보들도 적혀있습니다. 크기, 무게, 뭐 지원하는 정보들 대충 대략적으로 뭐 적혀있죠. 필요한 정보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삼성 외장형 SSD T5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PC방 갈 때 써야겠네요. 제가 외장 SSD는 이때까지 안 샀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막 PC방 가면 게임 설치되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즘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임 같은 경우는 웬만한 PC방에 가면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중앙 서버 방식으로 돼 있는 PC방 같은 경우는 끊기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끊기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 외장 SSD 하나 살까 했는데 하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정말 좋은 거의 최고의 제품을 딱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게임을 딱 넣어가지고 딱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 보고 싶은 거 여기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인강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서 휴대폰이랑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지원되잖아요. 여기 봐요. 안드로이드 지원되잖아. 그러면 우리 뭐 알잖아요. 우리 샘슝, 갤럭시 신제품 뭐 S8인가 나왔나? 하여튼 거기다가 딱 꼽아가지고 딱 해서 영화 딱 보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250, 500, 1테라, 2테라 이렇게 모델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딱 사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삼성 D5 SSD 리뷰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네, 사용기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